이슈 블라썸. 바로 어제였나요? 양력으로 10월 9일인 어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한글날이었습니다.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 세상에 펴는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인 한글날.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한글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한글은 다소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명동 거리에 걸린 간판과 광고 안내문, 일본어와 중국어 일색에 간간이 영어도 눈에 띄지만 정작 한국어는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거리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관광객을 위한 배려라고 해도 한국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국적 없는 거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건물의 대형 간판은 거의 영어에, 매장마다 걸린 설명 광고는 중국어와 일본어입니다. 한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우리의 한글. 이번 한글날을 맞이해 영어보다 한글을, 또 중국어보다 한글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KDBS 이슈블라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KDBS 이슈블라썸의 이동혁입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다가도 해가 지고 어두운 밤만 되면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조금만 무리를 하게 되더라도 쉽게 몸이 나빠지기도 하고, 특히 감기에 쉽게 걸리게 되는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아침에 공기가 차다 보니까 이 이불 밖을 선뜻 나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날씨 속에서 감기 걸리지 않고 몸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 싶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한숨인데요.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은 일들이 겹치면서 개인적으로 한숨 나는 상황이 많았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를 들으면서 소소하게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아이의 한숨입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대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잃을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축구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내일인 11일이죠. 아자지 스타디움에서 이란과의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르기 때문인데요. 대표팀은 지지 않는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역대 이란 원정에서 2무4패로 절대적인 열세에 처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내일 뛰게 될 선수 중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선수가 누굴까요? 먼저 말하기에 앞서 관련 뉴스 하나 잠깐 들어보실까 합니다. 최근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9월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입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리그 3경기에서 4골의 도움 1개를 기록하며 모두 경기 MVP에 뽑혔고 평균 평점도 8.1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영국의 유력 통계 사이트 whoscored.com은 토트넘의 에이스가 9월의 선수로 선정됐다며 손흥민의 9월은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손흥민 선수일 것 같은데 오늘은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 선수들의 병역 문제까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포츠 담당 박성진 기자와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박성진 기자,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먼저 손흥민 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손웅정 씨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에게 승부에 집착하는 학원 대신 직접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2008년 당시 FC 서울 축구팀이 유스로 키우고 있던 동북고등학교에 다니다 2010년 함부르크의 제1호 함부르크 유스팀과 계약한 뒤 성인팀으로 올라가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선수의 꿈을 오랫동안 키우게 된 것 같은데 현재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 외신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주시죠. 손흥민 선수는 현재 리그에서 4골 2도움, 챔피언스 리그까지 합하면 5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팀 내 득점 1위는 물론이고 공격 포인트는 EPL 공동 2위를 기록 중인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득점 상황을 보유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토트넘은 리그 1위인 맨시티를 승점 1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리그 2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는 손흥민 선수를 EPL 파워랭킹 1위에 선정하며 현재 그를 향한 팬들의 환호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조금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항상 잘 나갔던 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토트넘에서의 활약이 다소 아쉬웠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레버쿠젠에서 물 오른 감각을 보여주던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EPL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혹시 그 당시 이적료가 얼마 정도 됐었나요? 당시 이적료는 약 3천만 유로로 당시 하나 약 400억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400억 정도나 됩니까? 네, 아시아 축구 네. 선수 중 전례 없던 일이었으며 손흥민 선수는 큰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지난 시즌 초반 인상적인 활약을 제외하곤 총 8골 6어시만을 기록했죠. 무난한 활약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팬들도 실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입지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하지만 다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카타르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놀랍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었는데 카타르전이 이 부활의 신호탄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0월 6일 카타르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 경기만 치르면 부진하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는 팬들은 카타르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고
결론은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1골 1어시로 결승골을 기록하며 카타르전 3대 역전승을 이끌었죠. 그렇다면 박성진 기자는 이 내일 있을 이란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내일 11시 45분에 한국과 이란의 A매치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한국은 이란과의 상대 전적이 9승 7무 12패로 열세에 취했는데요. 심지어 원정 경기는 2무 4패로 상당한 열세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란과 같은 A조에 속해 있으며 2승 1무로 동률이지만 골 득실차로 2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번 이란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도 손흥민 선수가 이란전에도 골을 넣을 것이라고 기대했고요. 아, 또 손흥민 선수는 우리는 이란에 지러운 것이 아니다. 반드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성진 기자는 이란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몇 골을 넣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해트트릭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골 정도 넣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이 내일 있을 이란전에서 누가 이제 골을 넣는 거를 맞춘다면 혹시 딱밤 때리기 어떻습니까? 네, 전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다른 말 할 게 없기. 아, 물론이죠. 네, 그렇다면은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이 손흥민 선수에게 급한 건 병역 문제가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 병역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오점은 병역 문제죠. 지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병역 문제 해결에 실패한 손흥민 선수는 병역법에 따라서 28세 이전까지 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데요. 즉 2019년 7월 정도까지만 영국에 머물며 선수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박성진 기자. 네, 지금까지 박성진 기자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상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을 두고 조롱하는 글들을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를 영입하려는 구단이 대한민국 육군이라며 그를 놀림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를 향해 칭찬의 목소리를 한 번쯤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KDBS 이슈블라썸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DBS 이슈 블러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이동혁, 박성진, 기술의 이혜지였습니다.